여기 이제 왕비비 노래야. 사랑새. 그러면 이제 더 이거 이분들 다 참으면 어떡하지? 사랑새. 사랑새라는 노래가 또 있어요. 사랑새는 네가 먼저 뒤지지도 말고 내가 먼저 뒤지지도 말고 우리 영원히 함께 가자 하는 애고 어르고 사랑이라는 사람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, 그죠? 액체, 물체, 다 있잖아. 그러니까 엄마 사랑, 부모 사랑, 또 이렇게 불륜의 사랑, 가족 간의 자식의 사랑.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새가 모든 사랑이 모든 사람 내 주변에 아시는 분들 서로 배신하지 말고 마음적으로도 함께 영원히 가자. 이런 노래야.
아이고 이렇게 땅 빠진데도 이렇게 감사하네요. 물도 좀 모아야 된다. 조금 있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날이 이제 이렇게 해가 빠질 때 되면 괜찮냐? 아이 오빠, 오빠 두고 잡아 너 있으면 빨리 말해봐 내가 해줄게. 달래강 한번 해봐. 달래강? 알았죠. 달래강 찍어주면 돼. 여자 반 기다려주시고. 그러면 이제 내가 달래강 부를 때 오빠랑 또 불을 자꾸 늘어질 텐데. 아니 불을 나오면 네가 알아서. 이 더운 날에 오빠 저가 내 각시여 저 보자 쓴 것이 그래야? 저기만 안 보게 해요. 오빠 더운 날 달래강 불다가 늘어진 그 불을 그냥 다리 밑으로 쭉 밀어 오면 어떡하지? 저 옆에 대면 안 볼 때 만지면 아 그래야? 가자 그럼 달래강 원하면 고양이 아니다.
뭐 남은 거야? 그 오빠 불을 자꾸 늘어지려고 해. 저 언니가 막 뒷대 쥐 그러네. 그게 내가 도침해야 되겠다. 뭐나 먹고 양 찍어주셔. 감사해. 저 언니 밖에 나가면 남의 것이야. 그건 또 그게 지혜라고 그냥 막 집에서나 관리하고 밖에 나올 때 버려둬. 맞아 안 맞아? 맞아. 그럼. 아, 때 젊은 연기하고 싶네. 근데 지금 젊은 연기님이 참 복도 좋대야. 삼천군녀를 끌고 다니네. 아니? 아이고, 천명, 이천명, 삼천, 삼천국력을 또 끌고 다녀. 저런 복이 어딨디야. 응? 거기서 이제 나를 끌고 다녀 봐. 나를 앵벌을 시키면 이제 돈 벌어다 주잖아. 응? 저서 이 삼각관계를 한번 불러보니까 지랄하고 그러지 않고. 뭐 남은 거야?
그랬고 동작도 그랬어. 이 남자는 여사 안 맥힌 여사 한번 찢어보고 안 그래 여사 찢어보고 그래. 그래갖고 그럼 나중에는 그냥 다 싸움 붙이게 만들고 그래. 안 그래 동서? 근데 제부는 안 그래. 제부야? 그 누구 짝인데? 그래 내가 옆 둘이 붙어있다고 그랬잖아. 웃자고 그래. 내 여우가 내일에 치근댈때 왜 치근댔겠어? 너 빈소는 못 가겠다 이 소리. 말도 못 하는 거가? 그게 알아서 해? 아이고 웃자.
야, 안 돼야? 그 뒤에 선님이 오신 거야? 안 오셨어? 다행이다, 야. 오셨으면 근데 먼저 뒤집어놨다, 야. 응? 아니, 아까 설아 아버지라 그랬거든. 나 엄마하면 안 될까? 아니, 새엄마 해갖고 나를 엠버리 시키면 되지. 그럼 아직까지는 앞으로 내가 이래도 아직 10년은 못 되겠어. 아직까지는 그래도 능력이 있어. 능력 있어, 야. 엄마 아버지 싫어? 아이고, 저런 아버지 눈이 그래 높으면 되겠나? 아버지 줄 섰어. 줄 섰어? 그러니까 나를 쳐다보지도 않지. 나도 집이 5채나 있어. 응? 나는 5채나 있어. 아버지 나 5채 있어. 5방주택 2채 있고, 상등이 빌딩 2채 있고, 아주 비싼 저런 주택이 한채 있어. 저런 주택에 물이 빡빡빡 나오는데 요즘은 미자발이 물이 말로 비틀어져가지고 얘 대고 빨리 나와. 빨리 나와. 이물만 해도 그 다 물 줄 수 있어. 나무들 잘 자라. 응?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돼. 아버지, 딴 사람한테 가봐. 전부 돈 보고 있잖아. 돈만 빼먹고 다 도망가. 나는 마음이 약해갖고 못 간다니까. 내가 처음에는 돈 빼먹으러 딱 들어갔다가, 딱 막상 들어가면 마음이 약해갖고 못 나와. 응, 그 잡아도 이런 여자를 잡아야 돼. 응? 신나는 거 하나 갈까? 신나는 거 하나 갈까? 뭐 내야, 거지 보고 내 하는 사람은 진짜 정말 싸가지 없네. 거지 보고는 내 하는 게 아니야. 같이 막 먹는 거야. 맞아, 안 맞아. 그래야 재밌는 거야. 응? 그래. 꼬라지면 못 배운 것 같아. 야, 나는 너무 잘 배워, 너무 잘 배워갖고 아버지 보고 시집 가려고 지랄 하지. 못 잘했어요, 그치? 뭔 노래 안 해주고. 진심원에 안 올 거면서. 진심원에? 안 올 거면서. 안 올 거면서? 언제 온다 그랬어? 가면 내가 봐도 가면 안 올 것 같은데. 안 올 거면서. 진심원에. 이 노래 할 줄 알라나. 우리 각설이는 어느 노래 있으면 우리는 잘려요. 무조건 알아야 돼. 그 대신 어떻게 해서 아는 방법이 있어. 언니 오빠들 오시면 신청곡을 해줘야. 아, 이런 노래들. 오, 나 그거 달라고 한 게 아닌데. 빨리 줘, 빨리 줘, 빨리 줘. 안 올 거면서. 가자. 아
자랑은 좀 빅사람 낫지? 잘했어요. 아, 내가 원래 이 노래 잘 모르거든. 한 번이라도 벌려면 몰라도 안다 안다 그런 거 해줘야 돼야. 그럼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 이제 신청하면 더 잘하지.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노래를 배우는 거야. 이제 거지치고는 이 정도 하면 그 잘하는 거지. 감사합니다. 내가 이래도 꼬라지 이래도 많이 욕보고 있어. 더 부딪히겠다. 니네 하고 해봐. 그러면 나나 밤 여 밑에 악들이 그냥 쭈쭈쭈쭈 흐르고 있다 지금. 바람 바람 많이 쐬. 이제 이쪽 젊은 사람만 놀았으니까 이제 또 아버지한테 가야지. 네 언니 놀아줄게. 나는 몸이 너무 나 깜짝 놀랐네. 우리 언니인 줄 알았잖아. 나 우리 언니 내 거짓짓 하는 거 보면 막 죄진다니까. 나 몰래 다니고 있어야. 근데 우리 언니가 온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. 오빠 좋아하는 노래 뭐 민요 해달라고 민요 해주고 뭐 없어? 그럼 무슨 마음으로 해서 왔죠? 그 앞에 서 있잖아. 어? 언니 그 앞에 서 있는 걸 하나 불러줘. 어디야? 여기 서 있는 거는 아무리 불러도 못 알아먹어. 아니 그거 해줘. 어? 좋아하는 노래를 해줘. 그래야 바람이 나와. 돈이 없어가지고 F에 못 넣었어. 바람꽃은 도이 요것도 요 두 개는 도이 없어가지고 F에 못 넣었어. 우리 두 개는 있어. 언니 노래 있잖아요. 어? 그 내 노래 아무 불러도 아직 두 다 못 알아듣으시니까 좋아하시는 노래 불러줘. 아 들어. 아 들어. 네 하지 마라 그랬지. 아 이거 막내는 틀리긴 틀린다 그자. 어 그럼 하나 더 갖고. 더우니까 죽었다 게 하나 반까지만 하고 다음 준비해. 나 반까지만 할게. 반까지만 또 돌아가면서 하자고. 연습하다가 그냥 마이크 들어버렸어요. 우리는 여기 언제까지 하냐면은 8월 말까지 할 거야. 근데 이제 8월 한 20일 지나면은 만약에 되게 춥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못할 사람 가고 그때까지 또 이렇게 날씨가 덥고 또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는 이제 8월 말까지 할 거예요. 비서 얼마나 좋아. 인데 와가지고 저기 짬물에 들어가봐야 소용없어야. 여기 와서 이렇게 각설이라도 놀아봐. 이따 놀이도 시켜드릴게. 아, 저기 다 갔다 왔어. 응? 짬물에 다 갔다 왔어. 갔다 왔어요? 저 제부 놀이 좋아. 가서 여기가 있어요. 알았어. 저것도 장구. 아 장구 칠 줄 알아? 그럼 백댄스 해줘봐. 이리 와. 내가 노래할 테니까. 노래 장구 칠 노래로. 노래 한 곡에 장구 한번 쳐. 장구 칠 노래. 알아. 빨리. 내가 지금 마음 먹었을 때 지금 장구 치고 내가 한국 장구 치려면 노래 신나는 거 같아. 사랑스레 내밀 보고. 어? 180이야? 땡겨? 알았어. 그리고 장구 치고 그 다음 노래 한 곡까지 내가 해줄게. 트로트? 맞죠? 저기 사랑스레는 아니까 그냥 트로트로 가자. 신나는 거 뭐 해줄까? 뭐 저기 뭐야? 노래. 뭔 노래 해줄까? 내가 내 조직 절로 가면 삐삐 거니까 옆쪽에서 봐. 미운 사람. 어? 미운 사람. 미운 사람. 오케이. 미운 사람. 미운 사랑이지 그지? 미운 사람. 미운 사람. 미운 사람. 유진아. 유진아 미운 사람이 있어? 가자. 그거 좀 땡겨 갖고 갑시다 그러면. 여자 막 기다려놓고 갑시다. 어머나 근데 벌 무섭대. 숨지 않는 걸 차례 가슴에
저기 제부, 제부 이쪽으로 보낼 거야. 각설이 보낼 거야. 내 하나만 더 이 소스를 줄게. 각설이 보내는 순간에 이리 된다. 가정이 있잖아. 에이? 아니 노래 한 곡 해. 저 그런 배추 파일에 나오는데 가면 되나? 그걸 받고 가야지. 아이고 감사하라. 아이고 감사하라. 이 그때 노래 한 곡에 마이크 하나 주고 아이고 제보. 아이고 제보 감사하라. 오늘 내 이제 온 모가지 아프니까 이 안을 갖다가 앵벌 시켜야겠다. 못하냐? 응, 해봐, 해봐. 응? 즐거운 인생 혹시 있을까요? 누구 노래요? 최연의 즐거운 노래. 내 요새 돈이 없어서 업그레이드 하라고 하는데. 옥심할게요. 기다려봐, 있나 없나 봐. 자. 옥심하도 내 돈이 없어서. 내 신곡 업그레이드를 하라고 왔는데. 있어, 기다려봐. 지랄하고 기다려봐. 지랄하고 이만큼 받았어요. 그쵸? 아, 옥치마가 지내서 있나 찾아봐요. 아, 나는 지금 떨려 죽겠어. 잘 불러도, 오빠, 잘 불러도 합격하지 마라잉. 합격하면 나 밥 줄 것 켜. 잘 불러도 못한다 그래. 아무 소리 안 했어. 해봐. 없나 보다. 진짜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. 신고가 그래도 안 했대. 옥치마도 없고 그래. 저 반장님께
앵콜? 반장님 왜 니 맘대로 앵콜 하세요? 마이크 짓을 때는 죽이는 거예요. 앵콜이야? 그게 저기 제보. 아이고야. 한잡으면 다녀야 되겠다, 야. 손한자님, 내가 엄청나고 얘기를 안 할게. 부부 금실 엄청 좋았거든? 근데 그 집에 이제 답답하다고 그냥 우리 마누라, 우리 집사람 군밥 좀 시켜주세요. 우리 돈은 필요 없어요. 그냥 내 마누라 한번 즐기면 돼요. 이래갖고 이렇게 군밥을 보냈어. 그러니까 뭐 그냥 도움을 하고 나니까 남자들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막, 이? 그러니까 그게 좀 맞잖아. 그 부부 금실 좋은 부부인데. 그러니까 여도 보니까 밑으로 온 거야. 각설이 내버리지 마, 내버릴 거요? 안 내버리지. 그럼 바꾸자. 아니. 니가 여 각설이 내가 너희 집 가서 할게. 아니, 나하고 바꾸자는 건 어쩌냐고 물어봐줘. 어? 나하고 좀 바꾸면 어쩌냐고. 내 것도 바꿔보고. 나부터 바꿔서 내부터 사러 보고 지랄하고 좋으면 니도 바꿔주지. 아니, 엿도 안 팔리고. 어? 엿도 안 팔리고. 엿 안 팔려? 응, 어, 못 하고 있어. 근데 언니들, 내 진짜 자꾸 조디만 나가려고 했는데. 우리 여성 개시 좀 하면 안 될까나, 제부. 나 이렇게 많이 준 거는 감사해요. 요건 나 것이요. 여성도 여, 저, 여기 자리 우리 다 될 거니까, 여성 하나씩 개시 하나 해줘봐라. 여시 싫으면 이제 잽도 있고. 말입니다. 감사합니다. 그래. 하여튼 저, 아이고. 그러면 이제 선하고는 안 바꿔도 되잖아. 내가 가서 살아보고 좋으면 너무 그렇게. 그럼 언니가 그러니까 그 자매들 내가 볼 때는 다 잘하실 것 같아. 그죠? 노래 한 사람 잘하면 다 잘해. 어, 쫀득이 그것도 맞나. 그것도 좀 만나니까 그럼 계시 하나 해주면 어. 자, 그리고 우리 이제 실방에 들어오신 분들 제가 이제 노래 음향 테스트 겸 하다가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구경꾼님들이 오셔가지고 아, 제가 공연을 해버렸어요. 어떤 분이 들어오신지 모르지만 한 번에 이따가 봐서 제가 또 인사드리고 우리 실방에 오신 분들도 너무 고맙습니다. 왕비비가 걱정이 돼서도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 많은 응원을 해주려고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저 살아있어요. 어제까지만 해도 죽었는데 살아있어요. 한 달 동안 여기 어디냐 하면은 예, 충청남도 충남 태안 암포해수욕장이라고 있어요. 근데 이름을 들어보면은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싶은데 막상 와서 보니까 그 유명한 해수욕장보다도 더 많이 발전되어 있고 더 많이 보기가 좋고 구경 할 것도 있고 또 이렇게 펜션이 많아요. 오시면은 여기 이제 우리 바닥 주신 주인 팀장님이 나하고 오늘 밤 같이 자기를 했거든. 한밤만 자면은 펜션 한 두 개가 생긴다. 그러면은 오시는 분들께 꼭자로 찍어드릴게. 있거나 말거나. 감사합니다. 듣고 싶은 노래 없으세요? 아니 노래를 너무 잘하시니까 기다렸다가 우리 한 번씩 여기 올라와서 앵벌이 좀 해줘. 내가 힘들 때. 사랑요 하나 불러주세요. 사랑요? 네. 임영웅이 거? 자 그러면은 마지막 곡으로 사랑요 하나 불러드리고 우리 또 설아분반님 또 이렇게 기다리신 분들이 계시니까 설아분반님 또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또 이제 우리는 식구가 작아. 왜? 단촐하게 해서 오붓하게 해서 우리 그냥 서서 많이 벌라고. 예. 그렇게 해서 우리 단촐하게 이제 세 분바가 있지만은 또 이제 관객분이 많고 하면은 뺄라뽕만 딱 때리면 또 오셔요. 또 오시니까 늘 이렇게 오시면은 새로운 공연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저는 누구냐면 왕비비 제부한테 이렇게 막 비비고 저 아버지한테 막 비비갖고 먹고 살으라고 하는 왕비비 예 비비 품바라고 합니다. 예 인터넷 유튜브 올라가셔갖고 왕비비 TV 들어가셔서 좋아요는 안 눌러도 돼요. 구독은 좀 눌러주시고 왕비비 TV 들어가셔갖고 그리고 설아품바님 TV 또 우리 몽실이품바님 TV 들어가셔서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. 자 사랑요 하나 불러드리고 조금 이따 네? 찍어주세요. 네. 임영웅이 거 그거는 내가 그때 돈이 있을 때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그거는 있어. 사랑요 예. 네.
여자 바퀴 내려주시고 이거 노래하고 불러드리고 너 임영웅의 사랑욕 역이래요. 사랑욕 나가 혀가 잘못서 그래요.